파도 주주들이 파도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. 기업 공개 관련해서는 사상 첫 집단소송입니다. 법무법인 한누리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. 이번 소송에는 지난해 7월 파도의 IPO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. 파도는 공모가 3만 1천 원에 상장했으나 이후 부진한 실적이 밝혀지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천억 원 증발한 바 있습니다.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뻥튀기 상장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파도 주가는 아직까지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전거래일 대비 0.9% 내린 19,3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